매수할 종목은 24만 8,500원입니다. 현대모비스 지난번에 갖고 왔었는데 이제 그 갖고 왔던 자리보다 살짝 넘어갔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종목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뭐 저평가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만 항상 이 대형 그 자동차 관련 종목들의 경우에는 오늘 기아차 오늘 뭐막 급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현대차가 오늘 뉴스를 보시면 보신 분도 있지만 이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4위의 자동차 생산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헤드라인을 보셨을 건데 그 과정에서도 특히 이제 자동차를 생산량도 많이 늘어났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판매하는 현대차나 기아차가 판매하는 그 자동차의 가격 이런 부분도 이제 프리미엄화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서 이제 우리 수출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성과가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실적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참 얼마만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결국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도 우리 기업들의 혁신과 성장은 멈추지 않고 잘 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특히 현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수소차와 소위 그 모빌리티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컨셉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현대의 그 기아차의 어떤 미래 비전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모비스를 갖고 온 것은 뭐이 종목은 대표적인 우리나라 부품 회사이고 기아차와 현대차의 이제 납품 하기 때문에 기아차 현대차의 실적이 좋아지면 당연히 이 종목도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조금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사실은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 현대모비스는 지난번에 소개드렸지만 이 소위 수소연료전지 스택 이 시스템과 관련해서 이미 뭐 해외 수출도 이미 한바 있고요. 그런 거라서 앞으로 이 수소차와 관련된 수소 트럭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는 앞으로 예를 들면 중장비라든지 이런 쪽에도 아마 수소를 사용을 하게 될 건데 그쪽에 사용되는 어떤 연료전지 쪽에서 가장 상용화 그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어떤 그 활용도 이런 부분이 다 이미 검증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이라서 앞으로 이 수소연료전지와 관련된 이런 섹터는 사실은 테슬라는 수소를 잘안 건들죠. 전기차 쪽하고 자율주행 쪽 이쪽을 하고 있는데 이 현대차의 이런 승부수 저는 통합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승용차 부분은 좀뭐 정차와 경쟁을 좀 하는 관계가 있지만 이큰 소위 마력을 필요하고 힘이 좋아야 되는 그런 큰 트럭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렇게 큰 중장비라든지 큰 차체를 움직여야 되는 그런 소위 연료로는 수소가 쓰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두 가지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그 앞으로 성장 가능성과 이런 부분들로 이제 모비스를 말씀드리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포트에 있는 종목 중에 SK가스를 어제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SK가스하고 연관관계를 생각하면 SK가스도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수 생산업체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역시도 이제 현대모비스도 수소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 미국의 경우에도 이제 최근 들어서 이 바이든의 당선이라고 하는 게 결국 신재생에너지 부분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와 특히나 이제 미국은 민주당이 원래 뉴딜이라고 하는 게 이제 민주당에서 만들었던 그런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딜이라는 그 속에는 이제 그 크다라는 그 들어있어요. 그래서 큰 딜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국가가 진행하는 대형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대형 사업의 경우는 과거엔 댐이 없을 땐 댐을 이제 후보댐을 만든 것처럼 지금은 이 많은 부분 댐이나 공항이나 뭐 항만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건설이 돼 있고 철도도 다 건설이 돼 있는 상태라서 소위 그 대규모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인프라스트럭처 투자가 지금 진행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그런 투자이지만 이 신재생 에너지의 태양광이라든지 또는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하려면 결국은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계속 좀 진행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전력 인프라가 진행된 다음에서야 비로소 태양광에서 발전한 것을 예를 들면 연료전지에 전지를 통해서 저장을 한다든지 또는 그 안에서 수소를 통해서 저장을 하게 되는 그런 기술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쓰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신재생에너지 중에 가장 이제 친환경적이라고 알려진 것은 결국은
그린 수소인데 이 현대모비스는 관련한 연료전지의 그 핵심 부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수소를 저장하고 그것을 다시 꺼내서 전기로 쓸 수 있는 그런 역량까지도 지금 보유한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자리가 워낙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바닥에 쫙 깔려 있어서 그야말로 지금은 이제 여름 좀 지났습니다만 냉면에 편육 관리들이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지금 진입을 하게 되면 앞으로 시장이 이제 경기 회복과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또는 백신이 이제 12월 달 정도에는 미국에서 이르면 소위 접종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백신이 보급이 진행이 되게 되면 부양책으로 인한 그 경기 회복하고 그다음에 백신 보급으로 인한 경제 활동 증가 이런 부분이 경기 관련주들의 모멘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기 관련주로서 또 성장주로서 또 이 요즘에 실적 좋아지는 실적주로서 현대모비스를 편입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종목은 이제 2030년까지 이 현대차 향으로 가는 수소 스택을 무려 70만 개나 이제 공급할 계획이다라고 하니까 아마 상용화된 이런 그 수소 연료전지와 관련해서는 가장 좀 앞서가고 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또 시장에서 인정받는 그런 회사가 될 것이다라서 그냥 부품만 만드는 정도 회사에서 이제는 수소라고 하는 수소 연료전지라는 새로 에너지 분야의 어떤 부품까지 만들면서 성장 동력을 장착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현대모비스 갖고 왔습니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하면은 이제 자동차 부품주의 대장. 네. 그리고 이제 진짜 이 자율주행, 수소차, 전기차 모든 걸 이제 총망라해서 이제 사실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현대차가 이제 그 품질 비용을 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네. 잘 나와서 급등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현대모비스도 아마 이제 그런 어떤 상승이 좀 같이 들어가고 있지 않나 싶은데. 네. 근데 이제 오늘 그 나온 뉴스 보면은 내년에 이제 현대차가 네. 그 G80 네. 전기차를 이제 EGMP에서 생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유럽에서도 이 IONIQ 5가 나와서 본격적인 전기차 생산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수소차 모멘텀도 크지만 네. 아직까지 그건 좀 작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크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더 크다고 보여지는데 현대모비스하고 이제 EGMP 그런 것도 당연히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 현대모비스는 기본적으로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그 생산하는 차량의 상당 부분에 이제 다 관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생산량이라든지 또는 이익 기여도라든지 매출 기여도 이런 측면을 본다면 사실 수소차 시장이 이제 막 커지는 단계라서 이제 막 도입기에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미치는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제한적이라 이렇게 보겠지만 외형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아까 이제 왜 G80이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이제 소위 프리미엄 제품으로서 네. 벤츠나 소위 얘기해서 BMW나 이런 데랑 겨냥을 해서 이 대형차에서 승부를 걸고 프리미엄 차로 승부를 걸은 G80이나 G70 또 GV80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쪽에는 마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또 기존에 이제 했던 것보다 마진율 높게 된 실적 개선의 효과가 더 클 거라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래차 중에 가장 이제 그 대량 생산에 가까운 섹터는 전기차가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모비스라고 하는 회사도 거기에 이제 부품 공급 당연히 담당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에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 실적 성장에 또 중요한 또 좋은 모멘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특히 없던 제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 쪽에서는 매출 증가나 또는 그로 인해서 또 영업이 기여도 상당히 클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그 G80이 전기차로 나오면 네. 사볼 생각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네. 사실은 제가 차가 한 6년쯤 됐거든요. 네네. 참 바꿔야 되는데. 바꾸실 거예요, 전기차?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개솔린으로 바꾸면 나중에 그 중고차가 답이 안 나온다고 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3년 정도만 지나면 그야말로 감가상각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그 G90이라는 것도 이제 자율주행 모듈이 올라가면서 네. 상당히 그 운전하기 편하다라고 들었는데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현대 자동차나 뭐 네. 기아차보다 네. 이제 지금까지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뭔가 현재로서는 좀 약간 부진한 상태로 저는 보여지는데 네, 네, 네. 모비스를 그럼에도 좀 주목해봐야 될 이유로 아직까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조금 더 보강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왜냐하면 사실 이제 그 예전에도 사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현대차가 예전에 그냥 예, 중소기업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계열에서는 언제냐면 네. 2000년대 초반 때까지만 해도. 네. 그래서 당시에 이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가도 잘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네. 아무래도 이 대형차 이쪽 현대 쪽은 뭐냐면 밸류체인 자체가 아마 이 소위 그 모든 원가 구조를 현대차나 기아차가 이렇게 매니징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 받을 때 제가 못 받을 수 있는 또는 이 상황이 또 이 사이클에 따라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항상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의 매출이 좋아지면 그 다음 파동에서 한 3개월 정도 이후 파동에서 현대 소위 네. 이 그 모비스 같은 경우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구조에서 아마 말씀드리면 조금 늦게 움직이는 이유가 가긴 갈 건데 얘가 이제 부품이나 이런 걸 납품하다 보니까 하는 것도 있고 현대차의 부품 가격 통제나 이런 시스템에 네. 의해서 좀 더디게 간다. 하지만 현대차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경기가 좋을 때는 막 팍팍 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관점에 모비스도 네. 이 현대차 실적 개선의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요즘 목표치는 30만 원, 손절가는 22만 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